지금은 월요일 밤입니다. 10시 42분이에요. 저는 집에 있다가 드라이브 겸 혼자 운전해서 좀 갔다 오려고요. 그냥 가까이 있는 팔각정을 가기로. 이렇게 차가 많을 수가. 아, 왜 이렇게 더럽지? 차가 왜 이렇게 더러워? 11시 좀 넘었는데도 사람이 많아요. 어쨌든. 날이 좀 흐려가지고 저기 서울타워도 보이는데 헷갈리죠. 후딱 구경하고 그냥 차에 탔어요. 떡볶이도 안 먹고 라면도 안 먹고 그냥 대충 사진만 아니 영상만 조금 찍어보고 저는 다시 집으로 가려고 차를 탔습니다. 핸드폰이. 여러분 지금 시간은 밤 9시 53분이고 야간 운전 연습도 할 겸 남양주에 있는 카페를 갔다 오려고 합니다.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. 차가 안 막혀서. 엘베 탈까 그냥? 입구가 너무 복잡해요.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. 아 무거워. 오 완전 잘 찾아옴. 주문이 끝났대. 마감이 됐대요. 아니 24시 카페인데 주문을 왜 이렇게 빨리 마감해. 근데 카페는 이용해도 된다고 하길래 온 김에 그냥 앉아서 편집 조금만 하다 가려고요. 굉장히 당황스럽구만. 경영하는 일을 시작합니다.